안녕하십니까. 아, 주쌤 김도영이 오늘 주식 승천 월요일 방송 진행하러 왔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 공장군이 무지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몸살에 처방전도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럴 때일수록요, 좀 더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할 것, 숨쉬기 운동도 운동인 거 아시죠? 좀 더 크게, 그리고 좀 더 크게 내쉬는 습관도 좀 길어보시고요. 또한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타민 C는 많이 섭취하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포털사이트에서 비타민 D를 검색하셔서 좋은 음식이 있다면, 많이 함유된 음식이 있다면 섭취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겨울철에 우리가 밤이 길다 보니까 은근히 군것질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빨리 퇴근을 해서 집에서 군것질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원인도 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발생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군것질은 조금 줄여보자. 주쌤도 오늘부터 군것질 좀 많이 줄여야겠습니다. 위 세 가지를 잘 지켜서요. 우리가 계절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지금 이 시간 동장군의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 주식승천, 시장에 감기 몸살 앓고 있다면 저희가 처방전 그래도 이번 주 열심히 준비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올 한 해 마무리하려면 투자의 습관도 건강하게 정립시켜야겠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그렇게 흔들어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다가 약 보합 부분인 1.76포인트 하락 마감한 1961.15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아, 코스닥 시장 상당히 안 좋습니다. 중소형주 6.17포인트 하락 마감한 488.1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 1원 10전 하락 마감한 1051.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또한 선물 시장 역시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유입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 멘토분들 과연 선방을 했는지 중소형주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따른 성적표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잠시 뒤에 멘토분들과 함께 시황관 쪽으로 집중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멘토분들의 성적표 확인하러 갑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신규적으로 편입되겠고요. 또한 포트폴리오는 한 종목당 20% 기준점으로 최대 5종목을 편입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롯데지가 0.81%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수익률을 플러스권으로 전환됐습니다.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셀트리온 아쉽게도 장중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손절가가 38,000원이었는데요. 손절가 터치로 인해서 9.3% 손실 확정으로 매도 손절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 1.43% 상승 마감하면서 2%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 금일장 1.13% 하락 마감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반납했지만 역시 4.9%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정재훈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무지하게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림홀딩스 금일 시장에서도 2.54% 살짝 눌리는 정도로 마감하면서 73.7%의 수익률을 여전히 기록하고요. 보유 의견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이상로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고려제강 장중에 손절가인 37,0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5% 손실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조금 손절가를 짧게 잡으면 손절가 터치의 원칙에 의해서 포트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차명성 멘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 매도 의견을 주신 대우증권 시초가 8,710원에
4.3%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손절 매도 처리겠고요. 역시나 금요일날 승천주로 네오이즈게임즈 16,800원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2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 IPS 1.79% 상승 마감하면서 13.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금요일장 승천주로 SGNG 3,500원에 신규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다섯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수 모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시즌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63,000원에 4%의 수익 실현으로 포트 제외 준비를 합니다.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내일장 63,000원에 이익 실현 전량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넥스턴 0.88%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겠고요. 또한 승천주로 한진중공업홀딩스 9,4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리드코프 19.8%로 2위를 기록하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18.8%를 기록합니다. 최명성 멘토의 스페코 17.3%를 기록하고요. 최명성 멘토의 한국가스공사 16%로 5위를 기록합니다. 베스트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73.7%로 당당하게 여전히 1위를 계속 보수하고 계십니다. 명예전당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여전히 나홀로 1위를 금메달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시장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 수는 없죠. 제가 오늘 선물왕에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앞에서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우개가 있다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놓고 빡빡 지워라. 빡빡으로 지우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만큼 위축되어 있다라면 다른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을 가지고 멘토분들과 함께 정확한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요. 양순모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니까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AS를 좀 더 간략하게 상세하게 좀 듣고요. 그리고 나서 시황관을 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모 멘토,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할까요? 네, 우선은 시젠이라는 종목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때 시젠은 일단 포트에 편입한 이후에 오늘 포트에서 좀 제외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포트를 좀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매도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 종가 기준이 62,800원에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일단 그 현재 한 63,000원 부근대에서 일단은 포트에서 좀 제외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쪽 그 수익률이 좀 안 좋은 한국카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한국카본 제가 손절가 밴드를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 없이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좀 놓고 봤을 때 공호가, 즉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좀 주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좀 드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500원에 대한 현재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손절가 7,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포트에서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팩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신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좀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일단은 차트가 일단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그 꾸준한 순매수에 이어서 지금 추세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이유
이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한번 방향성을 추세를 탄 종목들이 계속 상승 탄력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5일선 기준으로 주가를 건드리지 않고 일단은 5일선을 계속 타가지고 가는 모습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일단 한 가지 그 문턱이 남아져 있습니다. 한 7,400원부터 7,500원 구간대에 매물 저항이 좀 남아져 있다라는 것. 즉 지금 현재 거래량 기준으로 7,500원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은 새로운 앞자리 숫자가 지금 현재 7인데 이게 8의 숫자로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심히 체크하면서 7,5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 기준이 좀 많이 증가가 되는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7,500원 돌파했을 때 거래량 한 50만 주가 이상이 나온다라면은 주가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승 모멘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군들 핵심적인 구성 부분은 들어보았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다른 거는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 홀딩스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승천주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뭐 한진중공업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 포인트 명확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명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모멘텀 여전히 조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중공업 쪽이 바로 이제 업사이클링 쪽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 점 체크해 보신다면 동사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이유 있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 점 착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봉을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길게 본다면 지금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돌파가 되고 나면 바로 이 부분까지 충분히 2만원대까지도 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꾸준히 상승하는 즉 상승 지속형의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사 계속 주목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진중공홀딩스 신규적으로 승천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짤막하나마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투자 포인트까지 읽어보았고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되게 중요한 위치점에서 시장의 급등락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잠시 뒤에 뭐 FOMC 오늘 개막을 하죠.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겠고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 속에서 다음 향후 내일과 모레 쪽에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두 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 모멘토.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시황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역시나 지난주 목요일날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특별한 움직임은 좀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만약 시장이 밀린다라면은 1930포인트를 확인하고 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목표 하단 목표치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중요한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요일 이내 장대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장의 거래대금이 2조 9천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 지난주에는 방향성이 없었고 이번에 또 FOMC에 대한 또 기대감 때문에 혹은 불안 심리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의 거래대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장중에 S&P 지수랑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 흐름에 따라서 오늘 장중에 선물이 무너지면서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일단 나스닥 선물에 대한 급락에 대한 원인을 좀 놓고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하강 위험 우려 감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크게 밀렸다. 일단은 PMI 지수가 예상치가 밑돌면서 좀 그에 따른 또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지도부가 개혁 여전히 계속해서 개혁 추진 이제 밀어붙인다면은 중국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담감이 시장에 좀 내비쳐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환율
환율이 지금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환율이 계속해서 1050원 부근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빠진다라면은 외국인들이 일단 환손실이 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번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한다면은 얼마간 더 빠지면서 좀 시장이 좀 출렁거리면서 이에 따른 이미 주가는 선반영 받았다 혹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경기가 좋아진다 라는 이런 반증을 계속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히려 연말 특집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이런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불꽃 시나리오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양적 완화 조기 축소를 안 할 것이다 라는 데에 대해서도 많은 그 이견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국내 이제 채권들이나 금리에 대한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미국채에 있는 10년 티노트채입니다. 근데 이 티노트채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점이 어딘가를 한번 봤더니 3.25에 대한 수준이 오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 양적 완화 조기 축소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완만한 성장 또 만족스럽지 못했던 고용 상황들에 대한 멘트들을 날리면서 결국 미적미적한다라면은 결국 이번에 이제 그 버넨키 이장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마지막 선물이네 그리고 뭐 산타랠리네 그리고 안도넬리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며칠간 또 반등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바로 이번에 다시 이번 12월 달에 FOMC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1월 달, 1월 이후에는 또 3월 달 계속해서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라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빨리 양적 완화 조기 축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시장도 기초 펀더멘털도 상당히 많이 견고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1930포인트에 대한 다시 저가 매수 기회를 준다라면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가담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을 좀 읽어보다가 전체적으로 FOMC까지 좀 깊게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잠시 좀 더 상세하게 FOMC 쪽 얘기를 좀 들어보겠고요. 네, 예병군 멘토를 통해서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들어보는데 특히 집중적으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코스닥 쪽이에요. 예, 예.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대금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 부재를 누가 만들어놨느냐에 대한 책임론,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굉장히 손해를 계속 보다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분들도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그런 굉장히 활기차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바로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개인들에게 고통을 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여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올라올 듯하면 기관들이 어김없이 매도를 합니다. 물론 뭐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에게 자꾸 실망을 던져주다 보니까 제일 돈이 많은 투자가인 개인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즉 거래대금이 부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과정들은 결국은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증권가에서 역시 지금 구조조정 칼바람 불고 있는 것들도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적으로 그들로 인해 만들어내진 장면이 결국은 그들을 스스로 묶고 있는 그 자승자박의 어떤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가장 큰 문제는 거래대금 부재입니다. 그 거래대금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 소량의 물량만 나와도 어뜨거워하면서 물량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어이 없이 무너지는데요. 코스닥이 무너진다고 해서 코스닥이 가는 종목군들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펀드멘탈이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수급이 문제라는 거죠. 이 수급적인 문제. 뭐 산타랠리고 뭐 많은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산타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들 쑥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펀드멘탈이 훼손되어 있지 않고 거래대금만 살아 돌아온다면 이 장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직도 이 거래대금에 대한 부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출연해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상승장에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한적 상승장의 모습과 강한 상승장에서의 차이, 즉 하나는 코스닥이 살아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증시가 살아 돌아와야만 우리 장에 강한 상승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펀드멘탈의 훼손 없이 그냥 거래 대금만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부재로 인해 떨어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산타가 얄밉기도 하고 네. 예. 산타 치우고 싶습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연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분위기도 크게 지금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북한 쪽에서의 어떤, 우리는 늘 갖고 있는 대북 리스크라는 문제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래 대금까지 부재하다. 즉, 삼박자가 지금 다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심층적인 내용을 좀 하겠는데요. 결국 오늘장 급등락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앞에다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FOMC 얘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종목발견 신봤다 심층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FOMC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시장에서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발 테이퍼링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이것이 시장의 안개 속을 거치게 할 것이다. 안개를 거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레포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기 종료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강력하게 시작했고요. 오히려 대신증권 쪽에서는 테이퍼링, 위축될 필요 없다, 자금의 플로우 이동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세하게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전략 시황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병근 멘토가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일단 이슈 포인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확한 FOMC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전세계 금융시장의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FOMC에서 조기 출구 전략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최근 미국의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없다는 점은 서둘러 출구 전략에 나설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봤다. 그래도 타픽 종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병건 멘토의 타픽 종목은요? 예, 현대 미포조선 들고 나왔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을 언급해 주셨고요. 양준모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타픽 종목은요? SM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오신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 앞에서 양성 모멘토가 살짝 언급을 좀 해주시긴 했어요. 결국 테이퍼링, 그러니까 단어가 어려운 건데요. 결국은 이거예요. 시장에 돈을 많이 뿌렸고 뿌린 것을 거두어들인 것 자체의 용어가 테이퍼링이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병군 멘토 글쎄요. 근데 오늘 그렇게 뭐 핵심적인 선물을 줄까요?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이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시장에 요인을 미치는 자체가 웃긴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죠? 이게 뭐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굳이 네. 핑계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핑계를 잡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핑계거리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사실상,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접근을 해보자면, 자, 양적 완화, 축소. 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쏟아 부었어요.
돈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호조를 위해 갖고 그 돈으로 끌어올린 장, 즉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돈으로 끌어올려놨어요. 장을 끌어올려놨는데 이것이 경기 지표가 안 살아 돌아오면 이게 악재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밑바닥에 물 붓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돈을 쏟아부었어요. 경기 지표 호전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어떻게 악재로 잡아야 될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쏟아부어서 경기 지표가 호전이 되고 살살 사람들이 어떤 경기에 대해서 살아돌 가능성이 보이는 것. 즉, 우리들 장도 오늘 조선주도 올라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조선주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계 경기 지표가 살아돌아오지 못하고, 아, 경기는 이대로 하강 지속형이고, 그 다음 장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조선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오히려 경기 지표 호재가 즉 그 호재로 인해서 양적완화 이제 축소 즉 출구 전략 나온다는 것을 악재로 받아들인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장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FOMC의 어떤 부분이 진짜 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오후장 선물왕에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생방송에도 불구하고 수위 조절을 못할 뻔하다가 수위 조절을 그나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수위 조절은 좀 했는데요. 정말 지금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이 투자자분이시라고요. 저희도 투자자의 입장에 서 있고요. 멘토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투자를 그만하고 떠나야 되냐 말 것이냐라는 기로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FOMC 예병군만 멘토의 발언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하루 이틀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금 공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글쎄요. 이 얘기 지금 좀 더 상세하게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을 결국 우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다 버리고 가겠다라는 건지 양수 모멘토. 자, 지금 사실 장을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지치는 장인 네.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번 테이퍼링이 과연 현실화 되더라도 우리나라 장이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살짝 듭니다. 지금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이 가지 못하도록 나왔던 것은 양적 완화 조기 축소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근데 이 부분들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박스권 트렌드를 만들어버리고 좀 갈듯 말듯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21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서려고 하면 계속해서 얻어맞고 근데 여기서 이번에 북한발 리스크도 터져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시장이 만들어진 그 역사상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공존을 했었고 더불어서 지금 뭐 시장이 좋다 안 좋다 그리고 양적완화 조기 축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벌써 이 부분들의 시장이 벌써 미래 선반영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자산 매입 축소가 경기의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을 준다? 지금 저는 오히려 기초 체력이 좀 더 견고해졌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견고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13조 원 정도를 계속 거래소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안 판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럼 기관 투자들은 지금 현금이 유동성이 풍부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진 상태에서 시장이 쏠 자리만 지금 놓고 있다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도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가장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바로 12월 달입니다. 또 더불어서 12월 때는 배당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도 다 결산일을 전부 다 12월로 바꿨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배당락 기준을 가산을 해서 때리고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보면 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미리 배당락에 대한 조정도 시장에서 벌써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옵션 풋 옵션에 대한 그 가격 자체도 지금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은 더 이상 지금 막내를 뭐 풋 옵션 막내를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개인들에게 회이크를 주는 그런 하나의 모션 동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저는 지금 현재 FOMC에서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펀더
언급을 한다는 것은 펀더멘털이 지금 나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가 된다라면은 주가에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오늘 왜 탑픽 종목을 삼성전자라고 가지고 나왔냐면은 오늘 장을 들어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살아있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국내 쪽에서는 삼성전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쌍그리 매수 1위를 한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장을 들어올릴 때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를 놓고 보면 20일선에 지금 거의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20주봉을 안착을 시킬 것이냐, 지지를 할 것이냐, 이탈을 할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결정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강한 장대 양봉을 동반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률 상당히 큽니다. 저도 오늘 시장의 변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영향력 거의 90%다라고 과도하게 언급을 해도 분명히 맞습니다. 파생시장에서도 그런 핸들링이 좀 나왔거든요. 움직임들이. 자, 그런데 예비원금맨토로 얘기하신 중공업 경제 지표와 함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기관 쪽을 시작으로 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 예, 전반적으로 맞아요. 경기, 유럽의 경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공업 쪽의 추이를 좀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예, 오늘 네. 뭐 삼성중공업도 그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 모든 지금 조선업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쪽으로 마감을 다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리고, 특히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이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인데, 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의 어떤 특징을 조금 살펴보자면, 작은 벌크선 위주가 많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작은 벌크선이 많다는 것은 수주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업사이클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 회복이 초반에 시작되고 있는 무렵이다. 즉 경기 회복이 초반 시작될 때 대형 선박부터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벌크선 위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작은 선박 위주로. 그렇다면 이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왜 펀드멘탈이 훼손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시장이 없던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FOMC 회의도 이제 여기서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좋든 안 좋든 우리 양순 멘트님이 얘기했지만 좋게 발표가 나오든 출구 전략이 나오든 출구 전략이 안 나오고 지속이 나오든 간에 우리 장은 여기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쪽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요인을 잡아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물론 주제는 오늘 이걸 잡아왔습니다만 이것이 오늘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이 이후 즉 내일부터라도 이거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빠서 그러니까 돈으로 계속 유동성을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다면 이거는 진짜 경기 침체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살펴본다면 우리 장은 당분간 반등은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반등에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을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반등 시에 매도해서 그러면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하고 가다가 정말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갈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반등은 분명히 옵니다. 연말 랠리 산타 없습니다. 그죠? 산타는 없습니다. 산타는 일단 접어두고. 그렇습니다. 예. 네, 산타는 접어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타를 보지 말고 여기서 과도한 조정이 들어왔고 투매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오면 매도를 일단 해놓고 그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오늘 중요했던 포인트 한번 읽어보자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중국발 HSBC PMI 지수가 예상치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50.9에서 50.3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지표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위축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50 이상에서 확장, 50 아래의 지표값에서 위축에서 저성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통 50에서 간당간당 움직이다가 결국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심리를 최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영향 앞으로 계속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는지 두 분 짧게만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요. 예병 멘토. 네. 일단은 지금 중국발 지표. 네, 중국발 지표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필요 충분 조건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코스닥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 주식이 어느 정도 즉 중국 증시가 올라와야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세 상승을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그 필요 충분 조건을 계속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전히 경기에 대해서 자 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완화된 부양책이라는 얘기죠. 급격한 성장을 노리고 하는 부양책이 아니라 그래서 실망이 조금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이라는 인물 살펴보자면 자 급속한 경기 부양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더 발목은 잡겠지만 올라간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양성모 멘토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오늘 이 중국발 지표 결국 FOMC와 같이 엮어서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킨 거거든요. 네. 일단은 중국 경제 하강 위험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제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현재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여전히 개혁 추진을 좀 밀어붙인다라면은 중국 성장세가 조금 더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 좀 체크해봐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 쪽 장도 중국 장이 좀 살아나야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일단 한 가지 더 일단은 중국 장이 살아났을 경우에 일단은 중국 증시보다는 항셍지수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셍지수의 추세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니 일단은 항셍지수의 추세 이탈 여부를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지표의 영향력 굳이 심리에만 위축시킨 결과다라는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앞에서 예병호 멘토가 얘기하셨던 여러분들 벌크선이 뭔가 도대체 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선박 자체는 벌크선과 그리고 컨테이너선 하거든요. 벌크선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릴게요. 컨테이너는 완제품을 넣어서 이만한 이쁜 포장지도 이쁘게 선물을 해주는 거고요. 주생같이 생긴 애들이 이렇게 곡물들이 많은 애들이 있죠. 울퉁불퉁한 애들. 그거 그냥 철광석으로 원석으로 그냥 실어서 바로 나르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벌크선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것은 경기가 바닥권의 기초 소재부터 해서 시장을 상승 쪽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지금 예병구 멘토가 얘기하시는 정의를 좀 들어보면 결국은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의 부분의 종료를 가져와도 자금들을 회수를 하더라도 경기 지표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갈 수는 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산타가 지금 퇴근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산타 랠리는 당장은 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퇴근을 시킨 거고요. 아시겠죠? 좀 웃으세요. 힘드시지만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내년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리 한번 해보죠. 코스피가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이 갈 때 정말 코스닥이 갈 거냐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해보자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간다라고 보세요. 두 분 다. 근데 그때 코스닥이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못 갈 것인지 명쾌하게 두 분 자신의 시황관대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승 모멘토. 저는 조금 이제 차별화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금액 기준이 아니라 수량 기준을 놓고 보면은 개인들만 수량을 많이 확보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수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선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은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좀 선별적으로 일단 코스닥 끌어올리기에 전략으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모두 다 지수가 가는 쪽으로만 집중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명근 멘토는요? 예, 저는 동반 상승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죠, 그죠? 자, 코스피는 가는데 코스닥만 안 간다. 코스닥은 이제 안 간다. 코스피만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변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에 대다수 밴드 업체들 코스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가고 그 밑에
즉 밴드 업체들은 가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간다면, 즉 증시가 활황이 된다면 당연히 코스닥 같이 동반 상승해줘야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한적 상승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두 분이 얘기하신 거 결국 코스닥도 조금은 따라간다. 근데 같이 완벽하게 따라간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정리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피 못 잡는 코스피, FOMC 관전 포인트 과연 있을까? 없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반등 시 저가 매수 기회가 유효하다라는 관점과 함께 양손 모멘토, 경기 민감주인 삼성전자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예병군 멘토 역시 우려가 생긴 투매는 매수 기회이다. 결국 FOMC 관전 포인트 없다라는 거겠죠. 현대미포조성, 경기 민감주 역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굳이 결과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각,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양순 모멘토는 대우조선 해양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예병군 멘토는 LIG 손해보험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뭐 경기 방어인지 지수 방어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예병군 멘토의 LIG 손해보험 투자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고 날씨 많이 추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눈도 좀 오고 막 사고도 많이 나요. 그죠? 물론 이런 LIG 손해보험에 투자를 해놓고 사고가 많이 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사고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손보사들이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손보사들이 본격적인 상승기에 도래해 있다. 즉 이 업황 자체가 업사이클링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점, 그것을 또 살펴봐야 됐고, 이 배당 관련해서도 이 손보사들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가가 상향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많습니다. 아직 네. 뉴스 나오지 않았고 그만큼 기대감만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간. 즉 그래서 보험 수가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동사의 어떤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지금 겨울 쪽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보험 사고들, 이런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보험 수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보험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보험 수가 상향에 대한 부분 반드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업황적인 측면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LIG 손해보험이 최근 들어와서 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보험사들 많죠. 그런데 특히 이 LIG 손해보험 쪽에 조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권유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예, 예. 일단 LIG 손해보험은 지금 차트상으로 1봉 차트입니다. 이걸 약간 확대해 보자면 최근 들어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즉 상승을 크게 했죠. 그죠? 상승 크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와갖고는 횡보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거래량이 왔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바로 지금 거기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은 줄어 들어가고 있다는 점, 요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걸 또 확대를 해 보자면, 자, 여기서 지금 횡보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라고는 보조 지표가 지금 오므려 들고 있죠. 오므려 들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격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다시 상승기에 들어간다는 거 분명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31,500원인데요. 31,3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
가보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32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보험사 하면 생명사와 손해보험사 쪽으로 되는데요. 특히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계절적인 비수기 부분 들어온다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고 여유에 대한 안전장치가 많이 마련됐다. LIG 손해보험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들어보았고요. 이제 양순모 멘토의 대우조선 해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전에 오늘 그 예병구 멘토님께서 해운 업황 너무 좋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일단 그 포트에 일단은 같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우조선 해양 오늘 34,150원에 오늘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번에 이 포트를 편입한 이유는요. 일단은 이 조선업황이 일단은 살아나고 있다라는데 일단 한 표를 좀 두겠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LNG선과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조선 부분 수주량이 국내 2위권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을 같이 그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충당금을 감소를 시키면서 주력선 중에 건조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적자 프로젝트 종료에 따라서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신규 수주 측면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추가적인 모멘텀을 감안을 한다면 3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조선업황에 대한 시황을 좀 놓고 보면 과거에 저가 수주분이 매출 인식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가지 못했었지만 지난 수년간의 선전에 따른 대비 효과로 이미 있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대우조선해양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견조한 수주 실적 기반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기존 수익성을 훼손하였던 요인들이 이제는 2014년에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주가가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재 요인들이 놓여져 있을 때 주가가 가지 못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해소 되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한층 더 레벨업 되는 그런 구간들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을 일단 포트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현재가가 34,150원입니다. 근데 매수가 기준을요. 33,800원 이하에서 일단은 포트에 편입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일단 33,800원에 포트에 편입을 하지만 일단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나눠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 기준은 33,800원에 저는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저는 33,000원 이하의 가격을 줬을 때 2차 매수를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일단은 작고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1차 만약 20% 포트를 넣겠다. 그러면 10%는 제가 제시했던 33,800원 그리고 나머지 10%는 33,000원 이하에 한번 잡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단기 목표가는 38,000원, 장기 그 쌍봉 구간대에서 일단은 잡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기준은 일단 3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포트에 편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대우조선해양 매수가 33,800원, 그리고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짧게 32,000원까지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두 분의 색깔이 조금 금형이 갈렸습니다. 예병군 멘토는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좀 들어왔고요. 양승모 멘토는 경기 민감주 쪽 대우조선해양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승천주 관련된 멘토링은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면 좋겠다. 궁금한 심사항은 쌤플러스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영 멘토 강연을 잘 마쳤다고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 또다시 이 주식 싼가요? 적정주가 맞나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라는 의견과 함께 이열 멘토가 나눔 투자 클럽을 통해서 월요일 오늘이죠. 장 끝나자마자 샘플러스를 통해서 무료 공개 야간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잠시 뒤에 좀 숨 고르셨다가 접속하시면 같이 싼지 자신의 종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FOMC 너무 눈치 보지 말자 라는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자기 갈 길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머릿속에 지우개 박박 지우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순모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주쌤 김도영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내일 선물원과 함께 주식 승천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